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신기한 카드를 만들어 볼 거예요. 이렇게 계속 펼쳐지기 때문에 무한 고백 카드로 사용할 수 있어요. 생일 축하 편지도 더 특별하게 쓸 수 있겠죠? 그리고 좋아하는 아이돌 사진을 넣어놓는 미니 앨범으로도 사용할 수 있답니다. 하나의 카드에 사진을 4장이나 넣을 수 있으니 참 간편해요. 색종이를 세로로 반 접어주세요. 그리고 접은 선을 중심으로 대문접기를 해주세요. 가로로도 반을 접고 똑같이 대문접기를 해줍니다. 펼쳤다가 반으로 접어주세요. 표시된 부분을 자를 거예요. 어려운 친구들은 이렇게 연필로 먼저 표시를 한 후에 잘라주세요. 표시된 네모에 풀을 칠해줍니다. 오늘은 풀칠이 중요하니까 꼼꼼히 발라주세요. 그리고 대문접기를 해주세요. 잘 붙도록 꾹꾹 눌러주세요. 이번에도 표시된 부분에 풀을 칠해줍니다. 왼쪽 한 칸, 오른쪽 한 칸 접어서 잘 붙도록 꾹꾹 눌러주세요. 이렇게 하면 끝없이 펼쳐지는 카드 완성! 이 안에 자유롭게 편지를 써도 되고 가족 사진을 넣어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첫 번째로 BTS 사진을 붙일 거예요. 사진 크기는 가로 6cm, 세로 6cm로 프린트했답니다. 첫 번째 장은 가로로 열리게 할 거예요. 붙일 위치를 잡아주고 자를 부분을 접어서 표시해주세요. 그리고 잘라줍니다. 열리는 부분에 맞춰서 붙여주세요. 두 번째 장은 세로로 열리니까 세로로 반을 자르고 붙입니다. 같은 방법으로 세 번째 장은 가로로 잘라 붙이고 마지막 장은 세로로 잘라서 붙여주세요. 이제 간단히 꾸며볼까요? 마스킹 테이프로 꾸며줄 거예요. 네모 두 개를 겹치게 그려주세요. 이 안에 글씨를 써주면 표지까지 완성! 여러분, 제가 만들다가 알아낸 꿀팁인데요. 종이를 붙이고 나면 카드가 잘 안 펼쳐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세로로 한번, 가로로 한번 접어주고 나면 더 부드럽게 넘어간답니다. 이렇게 해서 BTS 앨범 완성! 다음은 트와이스 앨범을 만들 거예요. 사진은 아까와 같이 가로 6cm, 세로 6cm로 프린트했어요.
아까와 같이 펼쳐지는 방향이 가로면 가로로 잘라서 붙여주고, 방향이 세로일 땐 세로로 잘라서 붙여주세요. 이렇게 트와이스 앨범도 완성! 하늘색 카드에는 캐릭터 편지를 쓸 거예요. 고양이를 닮은 친구한테 줄 거여서 저는 고양이를 그렸어요. 붙일 위치를 먼저 잡아주고 자를 부분을 연필로 표시해주세요. 그리고 A4 용지를 네모 모양으로 잘라서 붙여줍니다. 이렇게 표지가 완성되었어요. 다음 장은 구름 모양을 그릴 거예요. 이번엔 우주를 그려볼게요. 이렇게 캐릭터 편지도 완성! 색종이가 없는 친구들은 A4 용지로도 만들 수 있어요. 저는 미니 카드를 만들기 위해 가로 10cm, 세로 10cm로 잘라주었어요. 아까와 같은 방법으로 접어줍니다. 미니카드엔 생일인 친구에게 편지를 쓸 거예요.
이렇게 해서 미니 카드까지 완성! 여러분, 오늘도 찾아와 주셔서 감사해요. 우린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